가장 비싼 기체들이요? 네, 맞습니다. 마리당 100... 그 정도. 아,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된다. 색깔이 됐는데 이거 레이아웃이 너무 이뻐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게 이런 유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무 그냥 한 그루를 갖다 놓으셨네요. 물보, 자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 아쿠아라고 청계천에 굉장히 레이아웃을 잘하기로 유명한 수족관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여쭤보진 못했는데 이거 레이아웃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딱 보이면 메인에 있는 어항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혹시 그러면 사장님께서 연출을 직접 하신 건지? 네 사장님께서 직접 예. 이제 황우석을 하나하나 붙이셔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 하나씩 붙여가지고요? 네 그쵸. 와 이게 물고기들이랑 어우러지니까 기가 막히네. 정말 다양한 종류가 공존을 하는데 네. 저희는 이게 가능한 게 워낙 물고기가 과밀로 있다 보니까 영역 싸움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황우석을 하나하나 직접 다 하나씩 붙이신 거 펀드로 붙여서 만든 이렇게 아, 다 수작업으로 하신 거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수작업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돌아서면 디스커스 어항이 있고 위에도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안개를 연출하셨는데 근데 이런 안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개 발생기가 따로 있어서 안개 발생기만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개 연출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계속 나오는구나. 이것도 직접 연출을 하신 거겠네요? 네 하나하나 다 돌 수석이나 유목 이런 거 다 고르시고 이제 수초들이나 이제 지상에서 자라는 이런 화초 같은 걸로 꾸민 팔루다리움 테라리움 형식의 그런 어항입니다. 아 이렇게 유목도 엄청 크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런 테라리움 형식의 어항을 또 연출을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디스커스들이네요? 네 맞아요. 아 밑에 디스커스까지 얘네들도 지금 판매하시고 계신 개체들인 건가요?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디스커스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간이, 공간 자체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약간 우드 형식의 베타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이 베타들도 지금 다 판매 중인 베타들인 거예요? 네, 판매하고 있는 베타들이고요. 손님들이 요즘에 네. 베타를 정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요즘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프문 베타, 코이 베타, 디기어 플라카 등등 정말 네. 많은 종류의 베타가 지금 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데 혹시 이쁜 거 몇 종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프문 네. 베타라고 손님들이 이 녀석 가장 대중적인 베타죠. 얘네들 이 베타는 예. 조명 아래 있을 때 발색이 네.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때 네. 이렇게 조명 아래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발색이 더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직접 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세요. 약간 이렇게 활짝 핀 애들 이런 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더라고요. 그쵸. 예. 이렇게 또 비기어 플라카시라고 네. 이어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맞아 이것도 저희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무기가 정말 많아요. 이 녀석들 네. 비기어 플라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고기들을 하나씩 좀 볼게요. 이쪽 라인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볼까요 그러면? 네. 아 여기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키우기 쉬운 네. 일반 구피들이나 이제 플래티 몰리 종류. 일반 구피들, 플래티 오토싱들 잔뜩 넣어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여기는 일반적으로 정말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고기들도 있고 얘네는 뭐예요? 구라미. 아, 구라미들도. 일반 구피, 막구피들이 섞여 있고, 이 물고기인 경우는 네. 레인보우 샤크입니다. 레인보우 샤크. 한 번에 많은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네. 저희는 과밀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과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얘네도 이쁘네요.
네, 걔는 단정 오란다랑 진주린 네, 합사되었네요. 여기는 굉장히 좀 갑자기 좀 수수한 녀석들이 나왔네요. 색깔이 상대적으로. 네, 오, 얘네는 누구예요? 칼라테트라. 아, 칼라테트라. 이렇게 칼라테트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계속 이렇게 물고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마트라인가요? 수마트라랑 네. 블랙테트라, 샤페, 제브라다니로 섞여 있어요. 얘네들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카디널 테트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기 보면 네온 테트라가 있어요. 네. 근데 손님들이 카디널 테트라랑 네온 테트라 구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카디널 테트라를 보시면 네. 배에 있는 빨간색 선이 네. 머리 끝부터 배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온 테트라를 보시면 네. 이제 반만 빨간색이 채워져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가격은 네온 테트라가 더 싸잖아요, 그죠? 그쵸.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온 테트라는 500원이고, 네. 카디널 테트라는 1000원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구나. 제일 기대되는 거 고정 구피. 고정 구피 보고 한번 밑에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제일 기대되는 거라서 저기 한번 있는 고정 구피들은 네. 거의 네. 한 20종 이상의 고정 구피가 현재 있고요. 되게 많네요. 네. 워낙 다양한 종이 거의 네. 매주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이름표와 네.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직접 저희한테 여쭤봐 주시면 저나 이제 사장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네. 인기 있는 종류를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HB 화이트 빅도살 이 친구들이 발색이 너무 예쁘다고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종류 중 하나예요. 제가 한때 또 빠져가지고 네. 엄청 키웠었는데 이게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빠져가지고 집에서 엄청 많이 키웠었는데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리본이에요, 이거? 네, 리본 개체. 얘는 뭐예요, 종이? 걔는 스카이블루 구피라고 하고요. 얘도 레드 리본. 계열은 스카이블루 레드 구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본도 있고. 네. HB 리본이 샤크핀? 리본과 네. 이제 등핀이 네. 상어처럼 네.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애들 샤크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빠르니까. 잘 잡히지도 않네. 와, 그렇구나. 리본이구나, 이렇게. 네, 리본. 배 두 갈래로 나온 게 리본이고요. 등핀 중에 이제 상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게 샤크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구피들도 한 20종이 이렇게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네. 20종이. EMB도 있고, 매주 이렇게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 개체들. 잘 나간 친구들은 고정적으로 네. 들어온 친구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들도 정말 많습니다. 루티노 모스크 얘는 어때요? 이 친구도 거의 네. 국가종에 속하면서 네. 인기는 네. 정말 많죠. 이쁘다. 조명도 이쁘네. 지금 보니까 조명도 이쁘죠. 여기 메다카가 있어요. 메다카도 있어요? 메다카도 메다카도 성명으로 한번 봐주고. 메다카들도 어때요? 잘 나가요? 이상하게 메다카는 좀 네.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루돌프 구피입니다. 저도 물생활 완전 초반에 루돌프 구피 청계천에서 그냥 받았었는데, 옛날에. 크다, 사이즈가. 루돌프 구피도 이렇게. 애플스네일. 애플도. 여기서 번식도 하는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번식을 네. 하더라고요. 워낙 잘 자라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디자인 아쿠아의 이제 레이아웃 수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안 봐도 딱 봐도 푸르른 게 너무 이쁘죠. 연출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사장님이 연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수초들도 다 심으셨나 보네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직접 심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에는 구피들 이렇게 넣으셨네요. 오렌지 구피. 오렌지 구피를 넣으셨고, 이렇게 진짜 자연을 담으셨네요, 어항에. 우와. 약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옆칸도 한번 볼게요. 옆칸도 너무 멋있어. 짠. 여기는 수초가 좀 여러 종이네요. 네, 정말 많은 수초가 들어가 있죠. 와, 레이아웃 너무 잘하셨다. 옛날부터 이렇게 레이아웃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 여기는 뭐 치워 나와도 잘만 하면 숨겠는데? 어떻게? 잘 보시면 네. 치어들이 네. 곳곳에 숨어 있어요. 아, 거의 안 잡혀 먹어요. 수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바닥까지만 떨어지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박을 해가지고, 수초들이. 이렇게. 진짜 숲속을 보는 것 같은. 위에도. 위에는 이제 다 낮은 어항으로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위에도 사장님께서 이제 해놓으셨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볼비티스와 네. 발리스네리아. 그리고 콩나나로만 이루어진 어항이에요. 아, 근데 네. 다른 어항과 달리 바닥재가 네. 흑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아, 얘네들은 정말 쉽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인가 보네. 거의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수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와, 조명이랑 잘, 너무 잘 어울렸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이것도 황호석을 붙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황호석을 붙이시고, 밑에 워터코인이에요? 네, 맞아요. 아, 와, 이런 거 어떻게 붙이시지? 와, 대단하시다. 본드나 실리콘 같은 거 사용해서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 붙인 자국이 잘 남지 않게 네. 돌 같은 거를 빻아가지고 그 위에 덧대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는 거죠. 와, 여기 이거, 와, 이런 유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무 그냥 한 그루를 갖다 놓으셨네요? 이게 한 그루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 그루가 합쳐진 거예요. 다 수작업으로 합쳐 놓으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와, 이만한 유목을 하긴, 이게 다 연출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기는 활착 유목들을 넣어놨습니다. 보스나, 이제 부쇄 같은 걸 활착시켜놨죠. 아, 그러네요. 지금 활착됐네요. 네, 맞아요. 얘네는 판매하는 거 아니죠? 다 판매하고 있어요. 아, 활착 유목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활착 유목을 많이 찾으셔서 네. 저희가 따로 활착 유목 칸을 만들어놨거든요. 아, 여기 활착 유목 칸이에요, 이게? 네. 아, 활착 유목만 지금 모아놓은 상태예요. 아, 여기 다 활착 유목들. 그렇구나. 대체적으로 활착 유목들은 가격대가 어때요? 어느 정도 돼요? 활착 유목 같은 경우는 네. 소일 없이도 키울 네. 수 있다 보니까 네. 일반 수초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아, 그쵸. 유목도 들어갔고, 보면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거는 어느 정도예요, 보통? 볼게요. 요렇게 또 이제 한쪽 공간이 또 남아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고가의 개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와, 한 번씩 좀 볼게요. 여기 이제 큰,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거의 공룡만한 비파예요. 와, 크다. 나이도 꽤 먹었겠다, 얘네들. 얘네들은 뭐예요? 혹시 소개해주세요, 이 큰 애들? 자이언트 구라미랑. 아, 자이언트 구라미. 네. 허랭무 킹콩. 진짜 크다. 네. 실버 바브. 얘가 실버 바브죠? 네. 아, 크다. 이거 뭐, 광어만 하네요, 광어. 네, 맞아요. 여기 밑에도 일반 잉어예요. 아, 잉어들이. 아, 전체적으로 밤이 드네.
다음에 이제 얘네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앞에서 가장 가장 비싼 기체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쁘다. 색감이 그냥 살아있네 진짜. 알비노 이럽션이라는 디스커스. 알비노 이럽션. 네. 아, 얘네 분양가가 어느 정도예요? 얘네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리당. 네. 네. 좀 조심스러운데. 네. 마리당. 그 정도. 아,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된다. 아, 매니아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깔이네. 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디스커스가 막 저렴한 개체들도 있고 비싼 개체들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좀 희귀하고 무늬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쵸. 아, 색깔이. 아, 이쁘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우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블루 킹콩 모스라 보자. 여기 있구나. 오, 이쁘다. 블루 킹콩 모스라가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도 어때요? 좀 인기가 좀 많아요? 매니아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아, 블루 킹콩 모스라. 자, 요 정도. 얘네가 갤럭시 또 피시본. 역시 고가종답게 아름다운 자태를 또 뽐내고 있습니다. 갤럭시 피시본도 역시나 있고요. 옆에 보면 좀 개체들이 확 많아지네요. 갑자기 화이트비. 아, 화이트비네요. 여긴 터키옥. 새우도 종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매장의 크기에 비해서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회전이 된다는 말인데. 아,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종, 다양한 종들이 있는 이제 디자인 아쿠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종류가 많고 제가 좋아하는 구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말 환상적인 레이아웃의 어항들 볼 수 있으니까요. 강대문역 4번 출구에서 10분 내내 볼 수 있는 디자인 아쿠아 한번 오셔가지고 멋진 레이아웃도 구경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웬만한 어종들은 다 있으니까요. 구피부터 대형어까지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고.